보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평면에서랑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평면은 벡터적인 느낌에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막히면 일차함수로 돌려버리면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립니다. 거리 공식, 절편, 방향 그런 부분들 알 수가 있는데 공간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겠죠. 표현법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이런 L에 대한 직선, 얘를 한번 표현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얘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이라는 이 좌표 내에서 A라는 점을 지나면서 그 방향이 주어져 있다면, 방향이 주어져 있다면, 근데 방향을 벡터로 주어놨어요. 방향, 여기 주황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U 벡터. U1, U2, U3라는 이 벡터로 주어져 있다. 그러면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A에서 U 벡터에 대해서 평행하게 쭉 끊게 되는 이런 형태로 직선이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선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그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위에 있는 임의의 점 X, Y, Z를 표현을 해보자. 연습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 직선이 y는 2x 플러스 1이다. 이 직선의 식이 뭐 어떤 그래프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여기를 만족하는 수많은 점들이 존재하죠. 여기도 많은 점들이 존재할 텐데 그 점들을 그려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었고 또이 식을 만족하는 점들을 나타내는 이 점들 하나하나를 하나하나가 도대체 너는 무슨 관계 있냐? 너는 무슨 관계에 있냐? 이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이런 관계에 있더라라는 게 관계식인 거잖아. 그럼 우리는 여기 임의의 P점, 이 점일지 모를 그 어떤 임의의 점 P,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관계에 있는가? 이 얘들끼리의 관계를 찾아보는 게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시작은 P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서부터 AP의 길이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방향이 얘랑 나란하다, 평행하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P라는 벡터가 공간에서 이 방향 요쪽 벡터가 평행하다. U 벡터랑 평행하기 때문에 U 벡터에 대한 실수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T는 내가 적은 겁니다. 여기에서는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실수배라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적은 겁니다. 여러분은 K라고 적을 수도 있겠고 자기 편한 대로 적을 수 있겠죠. 이 말인즉슨 나중에 T는 사라져야 돼요. 나타나면 안 됩니다. 내가 적었기 때문에 누가 보는 사람은 이 T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얘를 한번 풀어서 적어보겠습니다. AP 벡터는 OP-OA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P 벡터 마이너스의 A 벡터, T의 U 벡터, 위치 벡터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얘를 넘길게요. 얘를 넘겨서 위치 벡터로 표현하면 X, Y, Z라는 위치 벡터는 A 벡터의 위치 벡터는 여기 있죠. 방향이 U1, U2, U3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합쳐서 적으면 얘들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니까 서로의 관계는 안 나타나는데 X는 X1 더하기 T의 U1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Y는 Y1 더하기 T의 U2로 표현이 되고, Z는 Z1에 더하기 T의 U3로 표현이 된다. T가 변하면 T의 1, 2, 3 이런 거 넣어보면 P점이 위치가 달라지겠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을 찍어보니까 직선 L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T를 없애보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t가 없어질까? t는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얘를 넘기고 u1으로 나누어 보면 x-x1의
U1 얘도 T고요. Y-Y1 얘가 T가 되겠죠. 그러면 다 똑같기 때문에 이제 얘를 안 적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X와 Y와 Z의 관계식이 나오게 되더라. 이런 관계를 만족하면 그것이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겠죠? 여기까지는. 그러면 지금 여기 파란색 박스로 적혀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쳐다보면 얘는 뭐를 의미를 할까? 얘는 뭐다? 진화는 점이 되고 얘는 공간에서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향 벡터, 진화는 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는 직선을 나타낸다. 이해되겠죠? 표현법이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 자, 그런데 우리가 방향 벡터가 이렇게 생겼을 때 방금 보았던 거를 한번 적어보면 x-x1의 u1 자, 이런 형태인데요. 그 앞에 그림에서 보았었던 방향 벡터가 한 개가 0이 되어 버리면 어떡하지? 분모에다가 보낼 수가 없는 거잖아. 첫 번째 경우부터 볼까요? U3가 0이 된다. 얘는 어떤 의미일까? 방향 벡터 얘가 0이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방향이 없다라는 거죠. Z방향으로는 움직임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직선은 XY 평면 상에서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고 XY 평면에 붙어 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나는 점이 예를 들어서 얘가 1이라 그러면 Z1이라는 값 위에서 있기 때문에 얘는 XY 평면 상에는 아닙니다. 평행하긴 하겠죠. 방향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움직임이 없다. Z방향으로 움직임이 없고 XY 방향으로만 움직임이 있다.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Z가 1이라는 이쪽 평면이죠. 한 칸 위에 떠 있는 이 평면 위에서 직선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지 움직임은 없다라는 것.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요 그림에서 생각해 보면 1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얘는 모든 z값은 xy가 지하물이 넓디든 말든 항상 뭐가 되겠다? 1이라고 할 수 있을 거잖아. 요 부분을 예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z가 1이라고 가정을 해 보면요. 1에서 평면 그려서 생각을 해 보면 이 노란색으로 표현되는 평면이 뭐가 되겠다? 이 부분의 공통점은 전부 다 Z가 1이겠죠. 이건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평면상에 어떤 직선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이 있다. 이 직선의 식이 우리가 흔히 아는 일차함수에서 Y는 뭐 2X 플러스 1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공간에서 이 직선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XY끼리는 이런 관계에 있고 Z는 얘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Z는 1이에요 라고 이 둘을 다 적어줘야지만 이 주황색의 식이 관계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Z방향으로 방향성이 없으면 어떻게? 얘를 따로 떼서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일반화시킨 식에서 얘를 항상 적을 때마다 따로 빼서 이렇게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우리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일단 적은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서 표현해서 U3가 0이 된다 그러면 얘가 분자도 0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그럼 식 표현할 때 이렇게 적어도 우리끼리 약속이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겠죠. 수학적으로는 이상하지만 분모가 0 되는데 뭔 등호로 이어서 표현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지나는 점 대입하고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U3가 0이라고? 그러면 뭐다? 분자도 0이다. 이 말은 뭐가 되겠다? Z는 항상 Z1이라는 거를 항상 만족하는 데서 이런 관계식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잖아. 나중에 분리를 시켜주면 되는 거죠. 이해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XY 평면이 평행하다라는 말은 Z로 방향성이 없으니까 U3가 0이라는 이야기고, YZ에 평행하다 그러면 X로는 움직임이 없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U1은 0이 되고, 얘는 따로 빼서 생각을 하자. 일단 이렇게 적고 나중에 계산할 때 보면, 분모가 0이네? 분모가 0이네? 그러면 분자도 항상 0이 돼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자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적고 시작하는 거는 뭐 통일을 시키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ZX 평면에 대해서 평행한 직선은 Y 방향으로 움직임이 없고 Y는 항상 고정된 Y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 다음에 X축에 평행한 직선입니다. 얘도 한번 그려볼까요? 얘가 X축이고 Y축이고 Z축인데 Y가 2고 Z가 1을 지나는, 여기서 0, 2, 1을 지나는 직선을 한번 그려보면 Z축이 평행하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겼겠죠. 얘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여기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이 점에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점은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1, 2, 1인 거고, 이 점은 2, 2, 1인 거고, 이 점은 3, 2, 1인 거고. 왜냐면 X축하고 나란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X는 변하죠. X는 변하는데 YZ는 안 변하잖아. 항상 똑같죠. 그럼 얘를 뭐라고 표현하지? 그래서 Y랑 Z만 표현하게 되면 X는 모르겠다. X는 변한다. 직선이니까요. 그래서 Y랑 Z랑 이렇게 두 개가 표현이 된다 그러면 얘는 뭐다? 축에 평행한 직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 반대로 축에 평행한 직선을 어떻게 표현하자? YZ 또는 XY 또는 ZX를 이렇게 지나는 점을 지정을 해주면 얘가 뭐가 되느냐? 축에 평행한 직선이다라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일반형을 적고 시작을 할 텐데 만약에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는 모르겠다.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그럼 어떡하자? 분모가 0이라고? 그러면 분자도 0이겠네? 분자도 0이겠네? 얘는 적을 게 없죠. 그래서 무시. 여기도 아예 없죠. 이렇게 표현을 하자. 자, 무슨 말이냐, 결론. 우리는 일반형 이렇게 적고 시작을 할 겁니다. 이렇게 적으면, 아, 직선의 방정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방향이 뭐 축에나 평면에 대해서 평행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대로 표현하면 되고요. 이대로 적었을 때, 계산을 막 했는데, 분모가 0이 나왔어. 그러면 뭐 그냥 분자도 0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얘를 따로 떼서 적으면 된다 그 소리입니다. 식을 적을 때 이해되겠죠?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우리는 앞에서 보았을 때 U 벡터를 방향 벡터를 보고요. A랑 그다음 A를 지나는 여기 어딘가에 있는 P점 X, Y, Z를 표현을 할때 U 벡터 방향을 분모로 보내고 지나는 점을 분자에서 X, X1 이런 형태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럼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두 점을 지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B점을 가지고 오면 U를 모르지만 U하고 똑같은 게 있죠. AB의 방향이 분모를 대신해 줄수 있는 거잖아.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방향 벡터 대신에 AB 벡터에 대한 X2-X1, Y2-Y1, Z2-Z1, 얘가 뭐가 되겠다? AB 벡터죠. 그래서 U 대신에 AB 벡터의 X 방향, Y 방향, Z 방향 성분을 분모에다가 적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X1이 꼭 들어가야 될건 아니죠. X2도 관계없습니다. 여기에 Y2 이 점을 기준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요 점을 기준으로 식을 세워도 그 직선은 항상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 3, 4랑 4, 5, 7이랑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은 뭐가 될까라고 하면 여기서 오고 빼가지고 2, 여기서 오고 빼니까 2, 여기서 오고 빼니까 3. 지나는 점은 X-2, Y-3,
z-4 이렇게 적자라는 소리고, 분자 대신에 x-4, y-5, z-7 이거 대신 적어도 식은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형에서 식 세울 때그 u1, u2, u3 대신에 이제 엘리멘 자주 쓸 테니까 엘리멘으로 또 적어 볼게요. x-x1, y-y1, z-z1. 자, 기억할 것은 이 식을 세웠을 때요. x 앞에 계수는 플러스 1입니다. y 앞에도 플러스 1이고 z 앞에도 플러스 1입니다. 딴거 없어요. 우리가 직선식 세울 때는 무조건 여기에는 플러스 1이 와야만 됩니다. 그럴 때 직선이 보이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5e-3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1번의 풀이는 분자에는 x-5가 y-2가 z 더하기 3이 오는 건 알겠는데,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방향이 뭘까? 여기가 1이니까 얘가 방향이 될수 있겠죠. 평행하니까 여기다 2를 적어 줄 겁니다. 여기 1이니까 1이 생략됐다라고 보면 방향은 1이겠죠. 그럼 여기에는 마이너스 1이 있네? 마이너스는 안 되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바꿔 적어야 돼요. 그럴 때 방향이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이런 형태로 직선식을 세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식풀 때, 얘에서 얘를 빼도 되나요? 여기서 요걸 빼야만 하나요?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상관없습니다. A에서 B를 빼서 생각을 하게 되면, 1에서 4 빼니까 마이너스 3, 0에서 1 빼니까 마이너스 1,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4, 지나는 점은 x-1에 y에 z-2에 a 기준으로 한번 적어봤어요. 얘는 a에서 b를 뺀 ba 벡터 기준이죠. 그러면 b에서 a를 뺀 ab 벡터 기준으로 하면 차이가 뭘것 같아? 여기다가 전부 다 뭐를 곱한 거? 곱하기 마이너스란 형태랑 같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일 거 아니야. 등호니까 상관없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식 세울 때는 여기서 이걸 빼나 여기서 이걸 빼나 상관없습니다. 마음대로 빼면 돼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A고 B가 있는데 이쪽 벡터랑 평행해도 이쪽 벡터랑 평행해도 그 직선은 평행한 겁니다. 자, 두 직선에서 교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우리가 1차 함수에서 y는 ax 플러스 b가 있고 y는 cx 더하기 d가 있다면 얘 기울기가 서로 평행하고 그런 경우 아니라면 무조건 교점이 생기겠죠. 그런데 공간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y축으로 나란한 주황색 이 선이랑 그 다음에 이 점에서부터 X축으로 나라는 선, 이걸 생각을 해보면 얘 둘은 꼬인 위치에 있죠. 안 만나겠죠. 그러면 공간에서 직선은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교점을 물어봤으니까 얘는 만나겠죠. 가장 일반적인 풀이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알아야 돼. 자, 직선을 X-의 1, 3분의 Y, 2분의 z-1, 얘를 t라고 두어보겠습니다. 그러면 x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x, y, z는 t 더하기 1, 3t, 2t 더하기 1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t가 변하면 점이 움직일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t가 뭔가 변하게 되면 점들이 표현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이 직선을 표현하는 그냥 임의의 점인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죠. 두 번째로 여기에 대해서 표현을 해봅시다. 얘는 S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XYZ는 ES 더하기 2가 되고 S 더하기 3이 되고
4S 더하기 3이 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러면 교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얘랑 같아야 되고, 얘랑 같아야 되고, 얘랑 같아야지만 교점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맞습니까? 그러면 얘랑 같아야 되는 거두 개만 한번 써봅시다.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은 두 개만 있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t 더하기 1이랑 2s 더하기 2가 같아야 되고, 3t랑 s 더하기 3이 같아야 되고, 자, 연립해 보면 얘를 두 배해서 6t는 2s 더하기 6 빼버리면, 얘랑 빼버리면, 마이너스 5t 더하기 1은 마이너스 4. 그럼 넘기면 t는 1. t에다가 1 대입하니까 s는 0이겠네요. 그럼 두 개를 찾았죠.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t에다가 1, t에 1, s에 0 대입하면 여기는 2가 되고 3이 되고 3이 되고요. 여기 s에다 0 대입했더니 2가 되고 3이 되고 3이 되네요. 우리는 방금 뭐를 연립했냐면 얘랑 얘가 같아지도록 연립했지 얘는 연립 안 했잖아. 그런데도 같죠? 그러면 얘는 교점이 성립하는 거고, 얘가 만약에 다르면 어떡하지? 여기에서 구한 t랑 s를 여기다가 대입을 했는데 얘 둘이가 다르면 꼬인 위치에 있는 겁니다. 안 만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x랑 y가 같아지는 지점이, 예를 들어서 이 공간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흰색이 저 아래에서 이렇게 지나가서 안 만나는 형태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얘를 위에서 쳐다보면 어떻게 생겼을까? XY 평면만 생각해보면 위에서 보면 흰색 선은 이렇게 되고 주황색 선은 이렇게 되어서 위에서 쳐다보면 만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 교점을 찾아본 게 지금 얘랑 얘이두 개에 대한 식을 연립해서 찾아낸 거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꼬인 위치에서는 위에서 쳐다보면 꼭 만나는 것 같은데, 공간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x와 교점이 만약에 이 지점이다. 이 지점에서 보니까 z값이 달라. 그럼 얘는 안 만날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런 의미가 돼요. 두 xy 가지고 연립해서 찾았을 때이 값을 나머지 하나에 대입해서 성립하면 교점이 존재하는 거고, 두 개가 다르면 꼬인 위치에 있는 거고. 이해되겠죠? 일단은 여기서는 교점이랬고 s랑 t를 연립해서 대입하니까 맞기 때문에 교점의 좌표는 이런 형태로 찾을 수가 있다. 자, 두 직선이, 반직선이나 선분이 아니니까 직선이라고 했죠. 양방향으로 뻗어나갈 거 아니에요. 평면이든 공간이든 생각해보면 직선이 이런 형태가 생기면 예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도고 여기가 80도인데 우리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굳이 100도를 표현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최대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90도겠죠. 90도 이하로 예각을 표현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각에 대해서 코사인을 내적에다가 절대값 씌운 이유가 예각으로 만들라고, 90도 또는 예각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직선이 여기를 L1이라고 하고 여기를 L2라고 하면 방향이 있겠죠. 이렇게 만약 진짜로 100이고 80이라 칩시다. L1, L2를 이 방향으로 계산하면요, 내적해가지고 코사인 구하면 80이 나오겠죠. 그런데 직선의 식을 표현을 했는데 얘가 이쪽 방향이다. 그럼 열심히 계산하면 뭐가 나올까? 이쪽 직선과 이쪽 직선 하면 100도 나오겠죠. 우리 답을 100이라고 적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일단 구하고 둔각이 나오면 뭐로 바꿔주자? 예각으로 바꿔주자. 그 말이나 전체를 절대값을 씌워서 생각을 하자. 또는 여기에서 코사인 나온 거를 양수화시켜도 솔직히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직선에서 이쪽 방향으로 방향 벡터를 알고 이쪽으로 방향 벡터를 안다면 얘들도 벡터니까 코사인은 어떻게 구한다? 절대값, 내적에서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다.
벡터에서. 그래서 여기도 절절내적으로 직선의 각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꼬인 위치는 어떡할까? 삼각 기둥 같은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은 서로 꼬인 위치에 있는 거잖아. 맞죠? 얘를 어떻게 하지? 직선은 공간에서는 옮겨도 상관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각해서 그냥 계산을 하면 됩니다. 또는 이 직선의 방향 벡터를 u1이라고 하고요. 이 직선의 방향 벡터를 u2라고 하면 방향 벡터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원점에서의 위치 벡터 개념이죠. 그럼 자동적으로 u1, u2 방향 벡터만 생각을 하면 얘는 시점이 통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방향만 가지고 각도 계산하면 돼요. 얘가 어디를 지나든 그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알아서 U1, U2로 절절내적해서 계산하겠다 이 소리가 뭐냐 그러면 둘다 원점으로 땡겨서 계산하겠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시점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해서 직선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절절내적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사인 물어보네요. 그러면 지나는 점은 의미가 없다 그랬죠. 방향만 찾아봅시다. 이 벡터에서 방향 찾으니까 2랑 1이랑 1이 되고, 이 벡터에서 방향을 찾으니까, 직선에서 찾으니까 1이랑 2랑, 여기는 조심할 게 뭐다?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야. 그 다음, 절대값 찾으니까 얘는 루트 6이 되고요. 여기 절대값 찾으니까 얘도 루트 6이네. 그렇다면, 코사인 세타는 절대값에 내적 2랑 마이너스 1이랑 양수네요. 절대값 하나 안 하나 상관없겠네. 그렇다면 6분의 3, 2분의 1이 되어서 예각에서 2분의 1 나오는 경우는 3분의 파이니까 최종적인 답은 사인의 3분의 파이를 답으로 하자 이러는. 이 부분은 말로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선이 있는데 방향 벡터가 주어져 있다. 이렇게 벡터가 주어져 있고 벡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직선식에서 각각의 분모 값들이겠죠. 여기도 분모에 얘들이 적혀 있었을 거예요. 두 직선에서. 그러면 평행이 되면 어떻게? 얘랑 얘랑 실수배다 라고 보면 되고 수직이면 내적은 0이다 라고 해서 내적 얘랑 X끼리 Y끼리 Z끼리 해서 0이 된다.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평행 수직은 우리가 벡터 아는 부분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직선에 대해서 수직이고 점 3, 4, 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서는 ABC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식은 LM, N이라고 하면 얘는 방향을 모르겠어요. A에. 근데 3, 4, 1을 지나니까 X-3, B에 Y-4, C에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는 있는데 얘랑 수직이다를 어떻게 써먹을 건가? 그럼 첫 번째 수직은 2랑 1이랑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랑 내적 A, B, C가 0이다. 두 번째, 얘랑 1, 4, 2랑 A, B, C 하면 0이다. 그럼 식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힌트가. 2A 더하기 B의 마이너스 3C는 0이 되고, A 더하기 4, B 더하기 2C는 0입니다. 식이 두 개, 미지수가 세 개니까 어떻게? ABC를 완벽하게 결정할 수는 없지만, 얘를 연립하면 어떻게? 한 문자로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산수니까 생략을 하고, 얘두 식을 정리를 해보면, 책에서 표현은 한 문자를 C로 표현했네요. A는 2C가 되고, B는 마이너스 C가 된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여기 직선에다가 다시 대입을 해보게 되면,
A 대신에는 EC, X-3, B 대신에는 마이너스 C, Y-4, 그 다음에 C에 Z-. 그러면 C를 약분해버리면 우리는 완벽한 직선의 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이 3개까지는 필요 없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이 중요하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응용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선이 있는데, 직선을 L이 이렇게 생겼다. 식은 얘를 그냥 바로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A라는 점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우리가 아는 그 평면에서 이 직선이랑 점의 거리 공식을 쓸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게 왜 성립하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항상 여러분들은 수선의 발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수선의 발을 어떻게 표현할 건데? 이거 뭐라고 적을까? H에다가. 여러분이 직선에서 제일 많이 쓰게 될 식이 어떤 거냐 그러면 T입니다. 무슨 말이냐? 얘를 T로 두겠다는 소리예요. L을 T로 두게 되면 X는 뭐가 될까? X, Y, Z는 여기 등호 뒤에 T 적었을 때 X는 3T 마이너스 1, 2T 마이너스, 여기 보면 마이너스죠. 넘기면 2T이고 넘어 자리 바꾸면 3 마이너스 2T 또는 마이너스 2T 더하기 3, 부호 조심하시고 4T에 더하기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H가 수직이 되는 거는 나중에 생각을 하고, 일단 T점은 L 위에 임의의 점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 적을 수는 있을 거 아니야. 3T-1, 마이너스 2T에 더하기 3, 4T 더하기 2라고 임의로 적을 수는 있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됩니까? 그렇다면 수직이 되면 수선의 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뭐를 만족하면 수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뭐랑 뭐랑? AH랑 L이랑 수직이다를 내적으로 표현하면 AH는 벡터가 어떻게 표현이 될까? 얘에서 얘를 빼면 되죠. 그래서 3t에 마이너스에 3, 마이너스 2t에 더하기에 4, 4t에 마이너스에 3, 이랑 여기 L의 방향 벡터는 어디 있나요? 3, 마이너스 2, 4. 얘가 0이 되면 t를 구할 수 있죠. 구해봅시다. 3 곱하면 9t에 마이너스에 9, 그 다음에 더하기 4t에 마이너스 8, 더하기 16t에 마이너스 12는 0이 되도록. 더하면 29t, 마이너스 29. 그래서 t가 1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t가 1인 걸 알게 되었다라는 말은 여기 t에다 1 대입하게 되면 수선의 발을 구할 수 있죠. 2랑 1이랑 6이랑.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뭐를 최종적으로 거리는 어떻게? 얘랑 얘랑 거리 구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d는 루트 여기 2랑 2랑 하니까 0 되고요. 1 마이너스 1이니까 2의 제곱, 6 5니까 1의 제곱, 아마도 루트 5다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뭐 2차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가장 일반적인 풀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를 찾자? 수선의 발을 찾자. 수선의 발을 어떻게 표현을 하더라? 직선에 대해서 뒤에 뭐를 t라고 둔 다음에 일반형을 일반화된 점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AH랑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를 내적을 이용을 해서 t를 결정해서 대입을 하면 즉, 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점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이해됐습니까?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A라는 게 공간에 떠 있는데 직선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칭점을 찾아보자. 여기 B가 있다. B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문제가 점 A가 있고요, 직선이 있는데 그 대칭점인 점 B를 구하세요라고 문제가 나왔다. 어떻게 할까? 자, 대칭점을 물어봐도 풀이는 똑같습니다. 대칭점을 물어보면 방금 했던 과정으로 똑같이 하면 뭐를 알 수가 있나요? 수선의 발을 알 수가 있겠죠. 맞잖아. 이 점은 알고 있고, 방금 이 과정으로 수선의 발을 찾았어. 그 수선의 발이 여기야. 근데 B점의 좌표는 아직 모르니까. B점의 좌표를 X, Y, Z라고 하면 B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다? AB의 중점이 얘가 되도록. 얘가 되도록 XYZ를 결정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또는 얘랑 얘랑 더하면 여기에 두 배예요 라고. 그래서 X 더하기 2는 4가 되고, Y-1은 2가 되고, Z랑 5랑 더하게 되면 12가 되고, 이런 형태로 하면 우리는 대칭점을 찾을 수 있죠. 얘랑 얘랑 더해서 중점에 두 배를 적어준 거잖아. 이해되겠습니까? 결론, 직선이 있는데 A점에서 거리를 물어보면 어떻게 하자? 여기 점을 먼저 표현을 한 다음에 수직이 되는 걸 가지고 T를 결정하자 이 말인 거고, 대칭점을 물어봐도 똑같이 수선의 발을 먼저 찾자. 그 다음에 얘가 중점이 되도록 대칭점을 결정을 하자라는 순서. 순서는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1번 동태, 이해되나? 2번 동태는? 3번 동태는 이해되나? 자, 평면의 식을 보겠습니다. 평면은 방향을 논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평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평면을 뭐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이런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너무 많죠? 선 가지고 얘를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이 평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을 결정을 해버리면 면의 어떤 이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 좀더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이런 평면이 존재하는데 얘나 이쪽으로는 표현을 못 하겠다. 그렇다면 이 평면에 대해서 어느 점을 지나고 이 방향에 대해서 수직이다 라고 하면 평면이 한계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평면은 수직이 되는 직선의 이 방향 벡터랑 지나는 점을 가지고 표현을 해요. 직선으로는 표현이 안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이 벡터 지나는 점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이를 지나고 여기를 지납니다. A의 끝에 위치 벡터를 지나고 평면에 있는 이 수많은 점들은 A를 지나고 임의의 여기 P점, 임의의 P점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관계식이 뭐냐?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런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은 공통적인 성질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AP라는 벡터랑 수직이 되는 이 UN 벡터랑 N이라 있네. N 벡터랑 서로 뭐가 되겠다? 수직이 되겠다. 떨어져 있지만 상관없죠. 얘를 여기로 당겨버리면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수직이 되는 벡터랑 그 다음에 지나는 점 A랑 임의의 점 P랑 이 벡터랑 A랑 P 그 다음에 여기에는 N 벡터 얘가 뭐가 되도록? 수직이 되도록 표현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나는 점 A를 옆에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A라는, 이 페이지를 보고 표현을 해볼게요. 방금 했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AP 벡터를 표현을 하면요. AP 벡터는 뭐가 되겠다? AP랑 N 벡터랑 서로 수직이어서 내적이 0이다. 얘를 표현을 해보겠다라는 소리인데, AP는 P에서 A를 빼면 되죠. X-X1, Y-Y1, Z-Z1이라는 벡터랑
수직이 되는 벡터 A, B, C랑 0이에요. 얘를 하나씩 곱하게 되니까 뭐가 된다?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죠. 얘가 뭐가 되겠다? 평면의 방정식이다라는 겁니다. 평면이 이래 생겼습니다. 평면은 등호 한 개고요. 직선은 어떻게? 등호 두 개로 연결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얘를 괄호를 풀어서 지나는 점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한 덩어리로 뭉쳐서 이 여기 상수들을 뭉쳐서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지나는 점이 안 보이잖아요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나는 점은 굳이 얘를 데려올 이유는 없잖아. 뭐 다른 점, 여기 있는 이런 점들 데리고 와도 상관없겠죠. 지나는 점은 아무거나 써먹어도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지나는 점을 잘알수 있는 장점은 있죠. 얘가 조금 더 낫겠지. 얘도 이상한 건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면 2x랑 3y랑 4z랑 더하기 8이다. 얘를 가지고 어떡하지? 지나는 점이 안 보이는데? 그럼 고민하지 말고 아무거나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요거 한번 등호 성립하게 맞춰볼까? y랑 z에다가 0 대입하게 되면 x에 뭐 대입하면 얘가 0될것 같아? 마이너스 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4,0,0을 이 평면은 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00 대입하면 뭐가 될까? 00에 마이너스 2도 지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지나는 점이 안 드러난다고 걱정할 건 아니라 아무거나 끄집어내서 이런 거 필요하면 갖다 쓰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바로 보이기도 하고 또는 얘를 지나고 법선 벡터가 수직이 되는 걸 법선이라고 합니다. 법선 벡터가 주어지면 한 번에 이렇게 식으로 세울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직선의 식은 앞에 있는 얘들은 뭐를 나타낸다? 수직이 되는 법선 벡터를 나타내고 얘는 괄호는 뭐다? 지나는 점을 나타낸다. 직선하고 달랐죠. 직선에서는 분모가 뭐를 나타냈습니까? 방향을 나타내고 위에가 지나는 점, 얘는 수직이 되는 걸 나타내고 여기는 지나는 점이다. 그게 직선이랑 평면의 차이점입니다. 직선에서도 평행한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자, 우선 XY 평면의 평행한 요 그림을 먼저 한번 볼까요? XY 평행한 이런 평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볼때 법선 벡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왠지 Z축이랑 나란하게 보이네요. XY에 평행하니까 맞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평면을 나타내는 것은 방향 벡터가 뭐로 표현이 될까? XY 방향으로는 없죠. 여기가 1이 되든 2가 되든 방향은 상관없으니까 내 맘대로 1이라고 적어버리면 법선 벡터가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지나는 점 예를 들어서 이 점의 좌표가 111이다 할까요? 22 할까? 여기를 지나고 방향이 이렇다. 어떡하지?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표현하면 방향 앞에 적죠. 0 곱하기 x-2 0 곱하기 y-2 1 곱하기 z-2는 0이다. 얘들이 0으로 없어지잖아. 평면식이 한 개밖에 안 남네. z는 2라고 한 개밖에 안 남죠. 그래서 이 평면의 식은 뭐가 되겠다? z는 2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 이 평면상에 있는 이 점의 xy 값들은 달라지는데 z 값은 항상 같아요. 2로 같아요. 그래서 평면의 평행한 식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니까 이렇게 한 개로만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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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얘가 뭐다? 평면의 평행한 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축의 평행한 건 어떻게 표현할까? 이책 넘겨봐도 없잖아. 축의 평행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다가 아니라 한계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평행한 거 생각해 볼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긴 평면도 Z축에 평행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평면도 Z축에 평행하죠. 한두 개가 아니에요. 500만 개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따로 빼서 일반화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평면도 Z축에 평행, 여기도 평행,
너무 많기 때문에 얘는 따로 일반화시키는 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평면은 좌표 평면에 평이한 것만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평면 세개 중에 뭘 해볼까? 다다다다다다다다. 3번 해봅시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수직이라 그러니까 얘가 법선 벡터죠. 법선 벡터. AB로 한번 찾아볼까? AB가 법선 벡터입니다. 여기서 오고 빼면 2, 1, 마이너스 3. 법선 벡터 찾았고요. 지나는 거는 어디? A를 지나는이라고 하네요. A, 얘를 데려옵시다. 그럼 바로 식을 세워보면 2에 x-1, 1에 y-0, 마이너스 3에 z-2, 0. 끝. 이렇게 하면 얘가 뭐다? 평면식. 쉽죠? 식 세우는 자체는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2x 더하기 y 마이너스 괄호 풀면 마이너스 2랑 더하기 6이랑 더하기 4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넘어갑시다. 자,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이 학교 시험에 나올지 장담은 못하겠어요. 그냥 완전 여러분도 풀이 보면 알겠지만 좀 무지막지한 연립이죠. 평면의 식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0이다 에다가 세 점을 대입을 합니다. 1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a 마이너스 2b 더하기 c 더하기 d는 0이다가 되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 더하기 2c에 더하기 d는 0이다가 되고 그 다음에 땡큐 0 있네요. 2a 더하기 C 더하기 D는 이세 개를 연립하게 되면 미지수는 네 개인데 식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한 문자로 표현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연립해서 책에 있는 풀이를 좀 데꿉시다. 정리를 하면 전부 다 책에서는 B로 표현했네요. A는 마이너스 2B, 그다음 B는 B고요. C는 마이너스 3B, D는 7B. 얘를 가지고 어떻게? 여기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B의 X 더하기 BY, C 대신에 3B의 Z 더하기 7B는 0. 그럼 이제 B 약분해버리면 식이 나오겠죠. 제일 앞에 음수 있는 거는 상관없잖아. 맞죠? 3Z에 더하기 7은 0이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여러분 이렇게 푼다라는 거 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문제 중간 과정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까지는 염두에 두시고 그냥 뭐 학교 시험 대비로 보기에는 시험 문제 나오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나. 뭐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난이도 있는 문제 중간 과정에서는 이렇게 해서 그 평면식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이게 나올 때마다 이야기를 할게요. 직선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풀이는 끝에 뭐를 적는다? t를 적는다. 직선식에서 가장 많이 쓰는 풀이입니다. 그래서 직선에서 뭐 문제 풀어야 돼. 그러면 졸다가도 버릇처럼 뒤에다 t를 적고 일반화된 점을 적으면 됩니다. 두 개가 필요하면 대부분 책에서 S를 쓰는데, 그냥 여러분도 적는 거랑 익숙하게 두 번째로 점을 잡아야 되면 S로 해주시면 되고. 자, 직선이 있고 평면인데 교점 물어보네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일까? 평면이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뚫고 지금 지나가는 거잖아. 직선 중에 임의의 한 점을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얘를 옆에다가 T를 적고, XYZ를 표현해 봅시다. X는 2t 더하기 1, 얘는 2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 이까지는 이해되죠? 얘는 t가 달라질 때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이 수많은 점들 중에서 뭐를? 교점의 의미는 뭡니까? 평면식에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그래서 평면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2에 2t에 더하기 1,
마이너스 E 마이너스 ET. 얘를 여기에 대입했더니 이런 식이 나왔죠. 전개해 보면 4, 5, 6, 6T. 그 다음에 E 마이너스 없어지고, 마이너스 6. 그래서 T가 1이구나. T1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니까 교점을 알게 되죠. 3이랑 1이랑 마이너스 1. 간단하죠. 직선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부리가 얘입니다. 한 진짜 90% 이상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된다. 아까 직선에서 대칭 기억납니까? 직선이 있고요. A라는 점이 있다. A에서 직선에서 대칭점 B를 찾자라고 하면 먼저 H를 찾자. H를 어떻게? L에다가 T라고 둔 다음에 T의 식으로 표현을 해서 얘랑 수직이 되는 벡터를 표현. 여기서 이걸 빼서요. 그 다음에 직선의 방향이랑 내적이 0이 되도록 T를 결정을 해서 H를 먼저 결정을 하자. 얘가 중점이 되도록 AB에 중점이 되도록 B를 결정하자. 이 순서였죠. 그렇다면 평면에 대해서 대칭점은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면 C가 완전히 주어져 있고요. A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수선의 발은 H일 테고 대칭점을 B라고 표현해 볼까요? 자, 그러면 통일을 시켜서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얘를 미지수로 잡고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상관없습니다. 자, 책에서 풀이를 보면 대칭점 A'를 ABC로 두자라고 하죠. 요 책에서 풀이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거 내일 6시까지 숙제할 때 A'로 두지 말고 내가 적은 대로. 무슨 소리냐? 방법을 통일을 합시다. 수선의 발을 먼저 구해보자고. 수선의 발.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는 앞에 직선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L을 아니까 T로 표현이 참 쉬웠잖아. 얘는 어떡하지? 얘를 알수 있을까? 그래서 알아보자고. 얘는 어떤 직선일까? 얘를 직선식을 먼저 세우고 싶어. 이 직선의 방향은 어디서 알수 있나요? 평면식이 x 더하기 2y 더하기 3z라는데.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뭐가 될까? 평면의 법선 벡터가 바로 AH의 방향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이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1, 2, 3이 뭐를 알려줄까요? 이 평면에 대해서 수직이 되는 방향 벡터를 알려주죠. 그러면 AH도 방향 벡터는 얘를 그대로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다면 여기에는 1, 2, 3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직선에서 방향은 해결이 되었죠. 지난다는 어디를 써먹을까? 얘를 쓰면 되겠네. A 지나는 직선일 테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X 마이너스 1, Y 더하기 1, Z 마이너스 1이라고 둘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AH의 직선은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얘를 T로 둘때 임의의 점,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 넘겨서 t 더하기 1, 2t 마이너스 1, 3t 더하기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직선의 임의의 점 중에서 이제 우리는 뭐가 궁금하나요? 얘가 뭐를 만족하면 h라고 말을 할수 있을까? 평면에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평면에 대입을 해서, 왜 h는 평면 위의 점이니까. 평면의 점이니까 얘를 평면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만족하는 t를 결정해 준다를 아까 우리는 앞페이지에서 본 거잖아. 이해되겠죠, 순서가. 그렇다면 이 점을 평면 알파식에다 대입을 해 봅시다. 여기에다가 대입을 한다는 소리예요. 대입을 하게 되면 t 더하기 1, 2에 2t-1, 3에 3t에 더하기 1은 9가 되도록. 자, 여기 9 14t가 되고요. 1이랑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2,
술사가 이상한데. 눈치라니. 7? 그러면 t가 2분의 1이네요.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h를 찾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t를 여기에다 대입을 해서 h를 수선에 바를 결정을 합시다. 점 h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0, 2분의 3, 2분의 5. 자, h 찾았습니다. 그러면 대칭점은 어떻게? b점은 h 알았잖아. A 알고 있죠? 그러니까 B점을 ABC라고 두고, 얘랑 더해서 H에 대한 두 배가 되면 되겠죠? 또는 중점이 되면 되겠죠? 그렇다면 A랑 B랑 더해봅시다. A는 여기 있으니까요. ABC랑 얘랑 더합시다. A 더하기 1은 H에 대한 두 배, 3. 그 다음에 B-1은 0. C 더하기 1은 5. 그래서 A는 2가 되고 1이 되고 4가 되겠다 라는 형태로 구해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체각 순서는 좀 다르죠. 반대편 잡지 맙시다. 직선이나 평면이나 공통점, 수선의 발을 먼저 찾자. 직선은 얘가 바로 보였죠. 왜? T라고 표현하고 내적하면 바로 됐잖아. 직선은 무슨 차이가? 직선에서 여기 법선 벡터, 여기 있는 1이랑 2랑 3이랑 법선을 이용해서 뭐를? 직선의 식을 한번 세우고, 이 직선의 식을 가지고 일반적인 점 T를 표현을 하고, 아, 얘가, 뭐를 만족하면 수선의 발 H라고 말을 할수 있을까? 평면식을 만족하면 되겠네. 그래서 평면에 대입을 해서 T를 결정을 하고, T가 결정이 되었으니까 H를 알게 되었다. 수선의 발을 알면 모든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응용. 여기에 대해서 A에서 H를 평면을 지나서 두배 있는 여기에 대한 점을 만약에 물어본다. 얘는 어떻게? 얘를 잡고 내분점 가지 말고 H를 먼저 똑같은 방법으로 찾은 다음에 여기를 ABC로 두고 내분점 공식을 쓰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수선의 발을 알면 모든 것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직선이든 평면이든 H를 먼저 결정하자. 이해되겠죠?